봄이 아닌 봄 같은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약 3주간 늦춰진 계절에 평균보다 2도 낮은 기온이라고 하는데요. 텃밭 모임에서도 언제까지 모종을 집안에 끼고 있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걱정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호는 토요일 번전레이크로 하이킹을 갔어요. 쉬운 코스를 도는 B팀에 합류를 했는데요. 헉헉거리며 앞사람 발만 따라가는 A팀과는 달리 산허리에 걸린 구름도 눈에 들어오고요. 길가에 핀 야생화도 찬찬히 돌아볼 여유가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요사이 산에는 분홍색의 바로 이 꽃이 많이 보이는데요. 찾아보니 이름이 세먼베리라고 하네요. 길을 따라 나지막이 피어있는 이 꽃들은 금낭화입니다. 화단에서 보는 금낭화하고는 생김이 조금 다르죠? 하트 모양이 좀 더 좁시리하게 생겼습니다. 군데군데 디기탈리스 새싹도 보입니다. 봄비가 내리는 날에는 포기 나누기나 삽목을 통해 식물의 개체수를 늘리기 좋은데요. 작년에 살구색 디기탈리스 한 포트를 사다 심었거든요. 1년 내내 기다리는 꽃은 안 피우고 땅에 잘싹 달라붙어서 덩치만 키우는 거예요. 올해 봄 삽으로 뿌리를 쪼개서 여기저기 나눠서 심었습니다. 지금 모두 꽃대가 올라와서 봉우리가 맺혔어요. 어떤 꽃이 나올지 정말 기대됩니다. 장미 화단이 허전해서 이것저것 포기 나누기 해서 옮겨놨어요. 아스란티아도 있고요. 아스타도 보이고 은숙에 토플도 보입니다. 포스타도 포기가 너무 커져서 둘로 나눠졌는데요. 뿌리가 얼마나 단단한지 돌덩어리 같아요. 삽으로 자르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포스타에 비하면 휴케라는 훨씬 쉽더라고요. 작년 가을 이 휴케라를 사다 심을 때는 분명 초록색이었거든요. 그런데 노란색이 나왔어요. 계절 따라 색이 변하는 건지 아니면 환경 탓인지 시간이 지나보면 알겠죠. 화사하게 꽃이 피던 체리나무를 베어버렸더니 봄 정원이 좀 상막해 보입니다. 그래서 봄에 분홍 말발돌이를 구입했는데요. 심다가 가지가 연약해서 똑 문질러 먹었어요. 그래 그 부러진 가지로 삽목을 시도했는데요. 성공한 것 같습니다. 옆에는 리스킴 라일락이고요. 이건 수국이고요. 여기 작년에 삽목한 장미도 새 잎이 나왔습니다. 이메리스는 꽃까지 피었어요. 펜스테몬도 그렇고 버들 마편초도 그렇고 러시안 세이지도 삽목이 잘 되더라고요. 제가 시도해본 삽목의 끝판왕은 바로 국수나무였습니다. 가지치기를 잘 못해서 감당이 안 되는 오래된 국수나무 한 그루가 정원에 있었는데요. 체리나무를 베는 김에 이 나무도 확 잘라버렸거든요. 베어낸 가지는 더덕이 타고 올라가라고 화분 한가운데 푹 꽂아줬어요. 그리고는 까맣게 익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 놀랍게도 그 지지대에 새 잎이 나와 있는 겁니다. 얼마나 신기하던지. 작년 가을에 더덕은 캐서 먹고 다시 살아난 국수나무 가지는 원래 자기 자리에 심어줬어요. 지금 새 잎이 나와서 잘 크고 있는데요. 볼 때마다 정말 기특해 죽겠습니다. 그나저나 가난한 집에 자식 많다고 심을 땅도 없는 작은 정원에 왜 자꾸 삽목은 해대는 건지 제 마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